계속해서 우리 매매하겠습니다. 계약법 각칙이다. 계약법 강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의 노트에는요. 153페이지고요. 기본서 518페이지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고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매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권 이전의 대가는 반드시 매매 대금 금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다라고 해서 쌍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입니다. 모든 쌍무계약은 모두 다 유상계약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특별한 형식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 계약이고요. 합의만 가지고 성립한다라고 해서 낙성계약이에요. 그래서 쌍류 불락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하겠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겠다라고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가다 문제 하나 내는 게 이거예요. 매매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틀렸단 얘기예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면 그거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 되는 거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낙성계약이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아니다. 쌍방 간에 합의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분류식 계약이다. 무슨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다. 여기 두 개는 이제 그거 가지고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동시에 이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 간의 동시행 관계, 이 동시행 관계와 관련돼서 과실을 누가 취득할 것이냐, 대금의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하나 출현이 되는 거고요.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이거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 두 개고요. 보통 우리가 매매계약을 유상계약의 대표주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 즉 계약금 계약을 보통 체결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 요거부터 볼 건데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서 쌍류 불락 계약이고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그 특징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뭐만 있으면 된다? 합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낙성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매매 성립에 있어서 특칙이다라고 하는데 매매 예약이 나오죠. 우리 매매 예약은 우리 계약 총론에서 앞부분에서 했습니다. 계약의 종류 중에서 예약이다라고 하는 거 했는데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보면은요. 예약이라고 하는 건 오늘 예약을 하고 나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근데 매매 예약은 일반 계약으로 추정한다라고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본 계약 체결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예약 완결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데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쌍방 예약 또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법제 우리 민법에는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일방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일종의 뭐다? 형성권으로 취급해준다.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 매매 예약은 항상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다. 말은 예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계약으로 봅니다. 채권 계약으로 봐서 본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예약 완결권이라는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 채권은 뭐죠? 일종의 형성권이다. 요건 이제 우리 앞에서 계약 총론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에 그렇게 뭐 편무 예약, 쌍무 예약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일방 예약, 쌍방 예약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쪽 가로 4번에 보니까 매매 일방 예약,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564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그 예약 완결권이 일종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 계약 체결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고 그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최장 10년인데 특별히 정했으면 그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10년을 다 준수해 줄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최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예약완결권 행사해라 라고 최고를 했고 그 기간 내에 예약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 예약완결권도 그냥 소멸해 버린다. 자, 뭐 그런 정도고 예약완결권 거기 더 볼 거 없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8에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예,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계약이다가 아니라 채권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건 틀렸고요.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하는 때에 매매에 효력이 생긴다. 그것도 맞았죠? 예.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관해서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는데 매매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했고 그 제척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제척 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무조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 위반됐는지 여부는 법원의 항상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에 상대방이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돼서 이행불능이 됐다. 이 경우에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가 없죠. 이행불능이 된 계약을 어떻게 본계약 체결하자고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예약 완결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행불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장 10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금이죠, 계약금. 이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그냥 잔금을 이행하자. 그리고 잔금 줄 때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자. 이렇게 약정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일부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중도금을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고 또 할 수 없, 중도금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건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말 중도금, 잔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확하게 잘 이행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약정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걸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약금을 주고받자는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에요. 본 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금 계약 반드시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근데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유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 계약을 그냥 체결하는데 다만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라도 본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본 계약과 종된 계약이다. 즉 매매 계약이 소멸하게 되면 계약금 계약도 같이 소멸하는 건데 매매 계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이것도 계속해서 유효 상태로 있는 거죠. 종된 계약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본 계약이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주고받자는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와 함께 그 계약금의 내용대로 교부 내지는 급부가 있어야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때 성립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 아니라 급부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 계약의 대표 주자는 뭐 대물 변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면 요물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10% 있었다라고 하면 교부도 10%를 해야 성립한다는 얘기죠.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20%가 있었다라고 하면 교부도 20%가 있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럼 이런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은 도대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계약금의 종류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해서 성립한 계약금의 종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활용하는 위약금으로서 계약 위반 시에 활용하는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도 있고요.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의 계약금도 있고 계약을 해제할 때 활용하는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위약금, 증약금, 해약금의 그 기능을 갖습니다. 근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쓸 때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자,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써먹자라고 하는 특약이 있을 때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위 위반에 대한 제지 조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특약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약도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수 있고요. 아니면 위약벌로 특약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한다는 얘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금을 뭘 취하겠다? 손해배상 예정이죠.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계약금을 몰수하겠다. 아니면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수령한 계약금은 지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그만큼 그 받은 만큼 그게 위약금이니까 만약에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만큼이 위약금으로 더 줘야 된다. 그럼 배액을 줘야 되겠죠. 이거는 특약하기에 나름이에요. 어떻게 특약을 했느냐.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3배액을 상환한다 이럴 수도 있고 배액만 상환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1.5배만 상환한다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특약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계약금을 비교해서 손해가 크든 손해가 계약금보다 작든 무조건 계약금까지만 몰수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걸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발생한 손해는 상당히 미미한데 계약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일부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감액은 청구에 의해서도 감액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위약벌로 특약할 수도 있어요. 위약벌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약정하는 겁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면서도 벌금 약정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뭐 아이들하고 담배 필 때 그런 거 있죠. 아빠 담배 피면 벌금 10만 원 이런 거 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담배 핀다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 정하는 거거든요. 개인끼리도 벌금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행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이건 벌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감액도 불가능하다. 너무 많아도 감액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벌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증약금은 언제나 그렇죠. 계약금을 왜 주고받았을까? 그렇죠. 계약의 증거금으로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쓸 수 있느냐? 예,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특약이 반대 특약인데 반대 특약만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 제565조의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5조에 계약금이라든지 무슨 보증금이라든지 어떤 명목으로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금전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 그 금전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겠다. 그럼 계약 해제 시에 활용하는 금전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추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인데 그러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예요.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방법은 그래. 방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자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하고 교부자와 수령자를 나눠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 배액을 상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배액을 상환하려고 할 때 계약금 교부자는 내가 너에게 줬던 계약금 포기하겠다 그리고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해제하겠다 그랬으면 그냥 포기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또 포기하겠다 이런 말을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면 너한테 교부된 계약금 그냥 가져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로만 배액을 줄 테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데 다만 배액을 상환하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금을 안 받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도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배액을 상환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계약의 해지 쪽에서 공부했죠. 이게 이제 계약금의 효력인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이렇게 위약금, 증약금, 해약금으로 소요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노트에도 뭐 현실 매매가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154페이지에 뭐 예약에 관해서 설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55페이지에 보면 계약금 계약이 나오죠. 계약금 계약은 매도인이 보통 매수인이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겠지만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약정을 하는데 그 계약금은 독립되면서 종된 계약이고 유물 계약인데 독립된 계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유물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 플러스 인도까지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종류는 위약금, 증약금, 해약금으로서 위약금으로 인정이 되려면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자, 그 말의 의미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라는 특약이 있었다.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라고만 했대요. 그럼 그게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이것도 또 구분이 안 될 때는 뭘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충당하기로 하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해약금은 반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다시 해약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약금은 565조의 근거에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포기,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65조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565조의 의거 계약이 해지됐을 때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도 없는 것이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 의무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의 수령자가 계약을 해지 시에는 해약금의 이행 제공해야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상대방 수령 거절 시에는 공탁할 필요는 없어도 현실적으로 이행 제공해야 돼요. 해약금을 현실적으로 이행 제공해야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밑에다 써놓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배액을 제공해야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누군가 줬답니다. 그럼 중도금을 지급한 자든 중도금을 받은 자든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위약금이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부한 자가 계약을 위반한 시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그렇죠? 이건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로 할 수 있는데 실손해와 계약금, 실손해가 더 커도 추가로 손해배상 불가능해요. 실손해와 계약금, 계약금이 너무 크다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전액을 몰수할 수 있는데 원칙이 이건데 너무 과다하면 감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위약벌로 정했을 때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벌로 충당하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불가능한데 너무 과도하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계약금 계약에 관한 핵심 내용이고요. 자, 우리 책으로 다시 한번 가시면요. 계약금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더 볼 거, 거기 523페이지에 보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지다라고 해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다라고 하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에는 밑으로 여섯 번째 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했다 하면 반드시 계약이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의 일부를 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2억 원을 다 손에다 쥐어줘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 매매 대금이 2억 원이다.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중도금을 손에다 쥐어준다든지 잔대금을 손에다 쥐어줘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중도금 줄 테니 어디서 만나자. 아니면 중도금 줄 테니 계좌번호 불러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가자. 라고 하는 정도만 했어도 이행에 착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요. 이때 교부자와 수령자의 해약 방법이 다르고 강행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 후에도 특약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하고 난 다음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거고, 혹시 그런 특약이 없으면 이행에 착수 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해약금에 의한 해지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또 누구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의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의 의무도 없고요. 계약이 이행되면 이 계약금은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는 돈, 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이 됐다. 그럼 계약금은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하는 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도금을 주면서 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중도금 주고 계약금 돌려받고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중도금에 포함시켜서 그냥 청산해버리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판례 몇 개가 나오고 지금 판례는 거의 지금 설명을 했는데 그 판례 문제 바로 위에 있는 판례 그거 한번 볼게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에 관해서 합의가 얼마가 있었냐면 2천만 원의 계약금의 합의가 있었는데 실제 교부된 건 1천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천만 원은 다음 주에 주겠다. 다음 주에 1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도합 2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면 해약금을 얼마로 하자? 2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다음 주에 1천만 원 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실제 교부받은 1천만 원만 반환하고 또 추가적으로 1천만 원 반환하고 해지해야 되느냐, 받은 1천만 원과 함께 실제 약정한 해약금은 2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즉 합해서 3천만 원을 주고 해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약금으로 특약은 2천만 원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급부한 건 1천만 원밖에 없지만 1천만 원을 빼자가 아니라 1천만 원은 다음 주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약금은 얼마예요? 결국은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받은 돈 1천만 원은 내 거 아니니까 돌려주고 해약금으로서 활용하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약정한 대로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받은 계약금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이 해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에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 해약금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 천만 원 받, 약정은 2천만 원 했는데 천만 원만 받고 천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다. 다음 주에 주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주 되기 전에 교부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받은 돈은 내 돈 아니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겠고 약정된 계약금 이 금액을 해약금을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8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보시겠는데요.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에요. 계약금 포기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거는 약정해제 사유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은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본 계약의 부수에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독립된 계약일지라도 종된 계약은 맞습니다. 또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되는 겁니다. 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없다라고 정하면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 못하는 해제 못하는 겁니다.
또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고 난 다음에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행에 착수하고 난 다음에도 배액 상환하고 해제가 가능한 거고요. 또 매매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받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이때 해약금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2천만 원이잖아요. 추가적으로 받고 나중에 또 받기로 했죠. 그랬으니까 실제 해약금은 2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천만 원 받았으면 배액을 상환하는 얘기가 2천만 원 받았으면 2천만 원 내 돈 아니고 합의한 해약금이 얼마니까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더 줘라. 그래서 배액 상환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받은 금액만 배액을 상환하면 약정한 해약금은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만 주고 해지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금액은 내 돈 아니니까 돌려주고 약정한 금액 해약금 2천만 원 더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8의 기출 문제였고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매매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매도인과 매수인은 누가 우월한 사람이고 누가 덜 우월한 사람이고 이런 거 없죠. 둘 다 대등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대등한 사람으로서 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 비용이 부담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은요? 이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은 매수인의 권리 취득 비용이에요. 매도인의 매각 비용은 뭐 등기를 뭐 저당권을 말소한다든지 아니면 가압류 말소한다든지 그거는 매매 계약 비용이 아니라 매도인의 권리 이전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부담해야 되고 매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무슨 뭐 혹시 측량을 하자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뭐 증서 작성 비용이나 이제 검인 뭐 감정비 무슨 뭐 이런 것들 있죠. 측량 비용 이런 것들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로 매도인이 혼자 부담한다 또는 매수인이 혼자 부담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효력, 그래 525페이지고 우리 강의 노트는 156페이지죠. 매매 효력은 쌍무 계약의 효력으로서 또는 유상 계약의 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료식 낙성 계약에 관해서는 시험에 낼 게 없다 그랬습니다. 낙성 계약은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건 틀렸거든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뭐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서는 서면에 작성할 것을 요한다. 그럼 틀렸던 얘기고요. 뭔가 뭐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다 틀렸습니다. 분료식 행위는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매매 효력 중에서 쌍무 계약의 효력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거 하나, 유상 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약금 계약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쌍무 계약으로서 동시 이행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 또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서 인도받으면 같은 시기에 얘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금을 나중에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럼 나중에 줬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뭐도 같이 줘야 됩니까? 이자도 같이 줘야 된다. 요 기간 동안에 이자를 줘야 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완납받은 매도인이 있답니다.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대금을 완납을 받았답니다. 그럼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데 목적물 인도하지 않고 나중에 인도하고 있답니다. 그럼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이나 이자나 같은 개념으로 봐서 이자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시점은 목적물 인도 시 그다음에 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면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목적물을 인도했으면 대금 지급해야 되고 대금 지급받았으면 목적물 인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늦게 했다. 즉
목적물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면서 대금을 나중에 줬다. 그럼 대금에 이자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고, 대금을 완납받았는데 목적물을 나중에 줬다. 그럼 목적물부터 생긴 이 과실도 붙여서 줘야 된다. 이게 쌍무계약의 효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효력인데, 568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권리 이전해 줘야 되는 거고, 제2항에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을 인도할 때는 지상권, 전세권 등과 같이 부동산에 부담이 있으면 부담도 싹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문제는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통솔 판례는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다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한 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짧아요. 내용이 너무 짧고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하셔야 됩니다. 목적물 인도받은 후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대금의 이자도, 또 대금이 완납되고 난 다음에 목적물을 즉시 인도하지 않을 때는 과실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실도 같이. 근데 이것도 임의 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혹시 쌍방이 서로 이행기일을 정해놨는데도 이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얘가 목적물 먼저 인도했답니다 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이날까지만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행기가 정해져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 먼저 줬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도는 이때 목적물 인도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기서 과실 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자 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까지만 이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실 취득과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고, 우리 강의 노트 156페이지에는 밑에 설명이 있죠. 목적물 인도, 등기소류,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과실 취득권이 목적물 인도 전, 대금 수령 전에는 매도인, 목적물 인도 후 또는 대금 수령 후에는 매수인이 갖는다. 자, 그런 정도고, 매매 대금 이자 나오죠. 목적물 인도 전 지급 필요할 수 없어요. 근데 목적물 인도 후에는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장소는, 대금은 지참채무, 금전이기 때문에 지참채무예요.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해야 되고, 물건과 동시에 이행할 때는 물건의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편의점 가서 물 살 때 그런 거죠. 예, 편의점 가서 물 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혹시 누군가 여기 압류를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매매 대금은 2억 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압류 들어와가지고 목적물을 압류하고 있는데 그 압류 대금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매수인이 2억 원을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목적물의 위험 요소가 5천만 원짜리가 생겼죠. 그때는 매수인은 5천만 원 상당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2억 원을 다 대금 지급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대금을 지급하니까 1억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은 압류 해지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금 지급 거절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자, 이런 정도 뭐 상당한 담보 제공 시 거절할 수 없고 공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부수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쌍무계약의 효력까지 봤고요. 또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이 유상계약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할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